6단원의 현대 세계의 전개. 자, 우리 중3의 마지막 소단원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고등부가 되는 거야. 요것만 하면. 소련과 동유럽의 변화 보도록 할게요. 1970년대 이후 소련의 상황. 자, 공산당 관료 체제랑 사회주의 계획 체제를 강화했어요. 뭐를 강화해? 공산당 관료 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강화했다. 왜? 그리고 경제 침체가 심화됐어요. 심화되니까 이딴 걸 해봤지만 국민의 근로 의식 의욕도 상실되고요. 생필품이 부족해요. 그래서 국민의 고통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합니다. 목적은 공산주의 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 한번 해보겠다고. 뭐 공산주의도 좋은데 이렇게 국민의 고통이 증가되면 안 되잖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개혁을 하고요. 개방을 합니다. 개혁 개방 정책을 합니다.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 노스트라 그래. 글라스 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물론 그 소련 말이겠지, 그지? 통제 정책을 통제하는 것을 완화시켜주고요, 완화했고요. 민주화를 추진합니다. 민주화를 추진합니다. 자유선거도 보장하고요. 시장경제도 도입합니다.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랑은 완전히 반대 개념인 거잖아, 그지? 표현의 자유도 확대하고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거기를 막 못살게 했잖아. 다 왕노릇 했는데 그것도 축소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을 철수시킵니다. 여기서 미국이랑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합니다. 냉전을 여태까지 미국하고 으르렁으르렁 된 거를 종식합니다. 몰타회담. 1989년 12월에 고르바초프예요. 공산당 서기장이에요. 얘네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제일 보스가 서기장이라고 하나 했었나 보네. 그지? 서기장이 부시 대통령하고 그저 냉전이 끝났음을 밝혔대요. 어디에서? 몰타 선언. 그게 몰타 선언. 잠깐만. 만화도 보면서 하자.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소련의 해체.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 실시 이후 자유화 운동이 확산됩니다.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여러 공화국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었잖아, 그지? 공화국 연방이었죠. 근데 그게 해체가 된 거죠. 그 공화국들이 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독립국가 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후 러시아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해서 CIS를 결성합니다. 동유럽의 자유화 움직임 볼게요. 배경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이 배경이 됩니다. 동유럽에 대한 내정 간섭 배제 선언을 해서, 그죠? 아까 했잖아요. 간섭 축소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죠.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종교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내전을 겪었어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뭐라고? 몇 개로? 6개 공화국으로 분리됩니다.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됩니다.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되고요. 민주적인 정권이 수립돼요. 자유선거 실시되죠.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게 되죠. 헝가리는 공산당이 일당 독재죠, 북한처럼. 근데 복수정당이 부활돼요. 폴란드는 선거를 통해서 자유노조 집권,
자유노조가 집권하고요. 자유노조의 지도자 바웬사가 대통령에 취임됩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산당과 민주화 세력의 연립내각을 구성. 두 개가 연립해서 내각을 구성했다 이거죠. 그래서 공산당 독재는 아무튼 종결이 됩니다. 독일의 통일. 서독을 탈출하는 동독 주민이 증가합니다. 서독으로 동독이 저기 사회주의였잖아요.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개방합니다. 동서독 주민이 통행이 허용돼서요. 결국은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형태로 독일이 통일됩니다. 자료 1번하고 2번 먼저 보도록 독립국가연합이에요. CIS예요. 러시아는 이렇게 넓어. 91년 기준이에요. 91년.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자 소련에서 자유화운동이 일어났어요. 소련의 여러 국가가 독립을 선언했어요. 이후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15개 공화국 중 11개의 공화국이 뭐를 한 거예요? 그냥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한 거예요. 이는 각기 주권을 가진 독립국들의 뭐예요? 주권을 각 가진 독립국가들이 느슨하게 연합한 형태예요. 느슨하게. 그지? 가로에 있는 거는 미가입. 이게 예전, 그죠? 구소련이었는데, 그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조지아, 그 다음에 뭐요 정도가 미가입 국가예요. 네 개지, 그지? 네 개지. 15개 중에서, 그죠? 독일 통일 보도록 할게요. 베를린 장벽을 부수는 아이.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 실시 이후에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자유화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89년에 동독에서 공산당 독재에 저항하는 시위가 확산되어 공산당 독재 체제가 붕괴됐어요. 시위야? 시위 때문에, 그죠. 동독과 서독은 통일 논의를 전개한 끝에 1990년에 통일을 이루었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여기까지를 한번 만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되게 많아, 볼게. 아까 유고슬라비아 나왔죠, 유고. 아까 이거는 나왔죠? 우리 책에도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소련의 그늘 아래 있던 동유럽 여러 나라에도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민중들은 곳곳에 레닌과 스탈린의 동상을 끌어내리고 자유를 외쳤어요. 폴란드에서는 동유럽 최초로 자유선거가 실시된 거예요. 폴란드는. 그동안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전기공 출신의 바웬샤라고 돼 있었잖아요. 우리 교재. 그죠? 폴란드의 바웬사 똑같네. 1990년 헝가리에서도 자유선거를 실시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도입됐어요. 그죠? 복수정당제라고 했잖아요.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의 공산당 독재 체제도 무너졌어요. 그죠? 유고슬라비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유고.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어?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고 그랬었죠. 발칸반도에 유고슬라비아는 6개의 공화국, 그죠?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잖아요. 과두 개의 자치주로 이루어졌대요. 하나, 둘, 셋, 넷. 뭐 어떻게 쉬어야 돼? 이었는데 91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등의 공화국이 차례로 독립을 선언했대요. 6개의 공화국이 하나, 둘, 5개가 독립을 선언한 거야. 이들의 독립을 원하지 않던 세르비아 공화국은 그죠? 세르비아 공화국은 세르비아까지 합하면 6개가 나오는 거네, 그지? 슬로베니아 공화국을 침공했어요. 세르비아가 슬로베니아를 여기에서 일로 이를 계기로 각 나라 안에서 세르비아인과 그죠? 다른 민족 사이에 심각한 내전이 벌어졌어요. 이 내전은 다른 민족에 대한 인종 청소의 양상을 띄었어요. 1995년까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에서만 25만 명이, 그죠? 25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였어요. 이 사태는 결국 국제연합의 중재로 95년 평화협정의 체결로 일단락되었어요. 그러나 발칸반도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죠? 분쟁의 불씨가 있어요. 저 부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 마케도니아랑 잠시만요. 여기만 보면 헷갈려. 나도 헷갈려. 마케도니아부터 워낙 작으니까 마케도니아가 지도도 이상하더라고 여기가. 요게 마케도니아지 요게. 마케도니아랑 크로아티아 이 지도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세르비아 이게 요거고. 아, 요 지도로는 저기를 못 보겠다. 이게 이건 좋다. 그치? 이게 지도가 여기지? 요거 말고 여기는 유고슬라비아고 세르비아가 그지? 여기가 세르비아가 유고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 같은 곳이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알바니아 여기를 지금 발칸반도라고 그런가? 여기를 자,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의 개방과 개혁 볼게요.
80년대 이후 소련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어. 이에 소련의 지도자 고르바초프는 정치를 민주화하고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개방 개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에 따라 전에는 국가 보조금과 정부의 명령에 의존했던 기업이나 공장들이 스스로 생산과 이윤을 관리하게 된 거예요. 개인 영업을 허락하고 언론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도 시도했어요. 그죠? 미국 유럽과 그죠? 우호관계도 했어요. 그다음 보자.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여러 공화국들이 독립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고르바초프는 소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1991년 러시아를 중심으로 11개 공화국이 연방에서 탈퇴했어요. 그들은 독립국가 연합을 결성했어요. 러시아 공화국의 옐친 대통령이 실질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은 그저 이렇게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야. 옐친이 되면서. 그지? 옐친 대통령. 그다음에 이 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코소보 분쟁, 그죠? 세르비아 있는 데, 러시아, 체첸, 팔레스타인, 이라크,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분쟁 볼게요. 이런 건 계속 지금 시험. 80년 9월 이라크하고 이란이야. 이란이 더 저쪽에 있는 거야, 그죠? 커요. 이라크가 이란을 기습 공격했어요. 당시 이란은 미국과 관계도 나빴고, 소련과도 아프가니스탄 문제 때문에 대립하고 있었어요. 이란이 러시아랑, 그죠? 여기가 파키스탄 옆에가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이란 옆으로 여기 그죠? 이 러시아 거였잖아요. 타지키스탄 그 지도는 그거는 타지키스탄도 러시아 저기 구소련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란하고 국경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소련하고도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이란이. 미국하고도 별로고 소련하고도 별로였어요. 때문에 이라크는 쉽게 이란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이라크보다 영토는 4배, 인구는 3배가 넘는 이란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이라크의 기대와는 달리 8년이 넘게 계속된 이 전쟁은 국제연합의 중재로 88년에 가서야 비로소 끝났어요. 재미있게 그려놨어요. 이라크 쿠웨이트 전쟁 볼게요. 90년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는 여기 조그만하게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라크 사이에 조그만하게 있어요. 세계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에요, 여기. 쿠웨이트가 원유를 시장에 과잉 공급했어. 너무 많이 공급하면은
같이 팔아야 되잖아, 같은 가격에, 적정한 가격에. 그지? 너무 많이 풀면 안 되는데. 이라크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었다는 핑계로, 핑계는 그거예요. 핑계로 침공했어. 근데 91년 1월에 미국은 국제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1개월 동안 10만여 회에 걸친 공중폭격을 감행했어요. 그 결과 이라크의 주요 시설이 거의 파괴됐어요. 뒤이어 전개된 지상전은 100시간 만에 종결됐대요. 미국은 이 전쟁으로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해서 완전히 이라크 쑥대밭을 만들어놨어. 완전히. 잠깐만 한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냥, 그죠? 현대 세계에서 민족, 종교, 경제 등과 관련된 분쟁이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그런데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이용하는 집단이 늘고 있어요. 테러리즘이라는 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군대의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마구 공격하는 걸 얘기해요. 72년 미네앤 올림픽의 검은 9월 사건, 87년 북한의 칼기 폭파 사건, 2001년에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폭파 사건, 이런 거를 얘기한대요. 자, 팔레스타인 분쟁, 이것도 한번 보자. 이거 계속 어저께도 나오는 거야. 영국 수상, 맥마은은 영국 수상이고, 영국 외무장관은 벨프예요. 자, 이거는, 그죠? 아랍 사람이고, 요런 모자 쓴 거는 뭐겠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을 도우면 전쟁 후 아랍인의 독립을 약속하겠어. 이게 맥마은 선언이고, 1차 대전에서 영국을 지원하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돕겠어. 이렇게 양쪽에다가 거짓말을 했어요. 팔레스타인은 아랍인과 유대인의 갈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에 속하는 곳이에요. 원래 이곳은 오랫동안 아랍인이 살던 곳이에요. 이 지역을 식민 통치하던 영국이 동시에 도민족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문제가 커졌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우려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이 심해져 지자 47년 국제연합은 두 민족이 팔레스타인에 각각 나라를 세우도록 제안했어요. 이에 유대인은 48년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건국했는데 아랍인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된 거죠. 팔레스타인이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75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했어요. 당연히 거기다 나라를 세웠는데 거기에 살던 아랍인은 어떻게 되겠어? 다 거지가 된 거지. 땅도 없는 사람이 된 거지. 지네 땅이라고 나타나. 지네 땅도 아닌데, 그지? 끝이 보이지 않았던 전쟁은 국제적 노력에 힘입어 93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다소 가라앉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지금 눌러놓고 있는 거야. 아직도 총 쏘고 있잖아. 계속 대포 쓰고. 장난 아니야, 이거. 근데 이건 도리상 안 맞아. 자기네가 나라 없는 거 몇천 년 동안 없는 건 없는 거고, 그지? 생뚱맞은 곳에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지? 하면 안 되지. 뭐, 몇십 년 되고 몇백 년 되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해. 장장 2000년이요. 그지? 말도 안 되죠. 카슈미르 분쟁 보도록 할게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카슈미르 지역. 이거 우리, 여기 얘기하는 거지? 그지? 파키스탄하고. 이슬람교도가 많았대요. 이슬람교도는 파키스탄이 이슬람이지, 그지? 맞죠? 원래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원칙대로라면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은 파키스탄의 영토가 되어야 돼. 하지만 이 지역의 힌두교도 지도자가 인도에 통치권을 넘겨줬대요. 힌두교도 지도자가 인도에다 통치권을 줬어. 때문에 인도에 속하게 되었대요. 그뒤 카슈미르에서는 이슬람 반군이 일어나 인도로부터 독립할 것을 주장했대요.
결국 카슈미르는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져서 각각 인도와 파키스탄에 편입됐대요. 반띵한 거야? 이렇게 볼까? 이렇게 동부랑 서부, 동부랑 서부로 나눈 거야? 그 혼란을 틈타이 중국이 잘라가. 엽삽하죠? 그죠? 땅도 넓은데. 지금도 이슬람 무장반군이 힌두교도를 테러하고 인도는 이에 보복하는 이런 악순환이 개선되고 있어요. 어디? 카슈미르 문제. 코소보 문제 보도록 하자. 아까 유고슬라비아, 아까 유고슬라비아 연방 그 얘기야, 여기. 세르비아. 유고슬라비아 연방. 발칸반도의 코소보는 세르비아 공화국에 속한 자치주예요. 세르비아에 있는 자치주예요. 대다수 주민이 알바니아계예요. 알바니아계 사람이에요. 그들은 코소보 해방군을 조직해서 세르비아 정부군에 대항하면서 분리독립을 요구해왔대요. 분리독립을. 98년, 세르비아는 코소보 해방군을 색출한다는 구실로 알바니아인들을 무차별 학살했대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분쟁은 종결되었지만 분쟁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대요. 코소보. 잠깐만요. 곧 주도가 거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 정확한 거를 한번 가져와야 되겠어. 러시아 체첸 전쟁 볼게요. 러시아 전쟁. 러시아가 94년 체첸을 침략했어요. 91년에 체첸 공화국이 91년에 체첸 공화국이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데 대한 보복이래요. 체첸인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96년 말에 두 나라 사이에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어요. 러시아군은 체첸에서 철수했어요. 러시아가 99년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폭탄 테러의 배후로 체첸 반군을 지목해서 반군의 중심지에 무차별 폭격을 함으로써 전쟁은 다시 시작됐대요. 러시아군이 체첸의 수도를 장악해요. 전쟁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체첸 반군은 지금도 게릴라전과 테러로 저항을 계속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거는